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오늘 달러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고를 갱신한 그런 모습도 보여졌었으며 금 같은 경우는 이 마의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1800달러를 뚫고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했었으나 일단은 63,0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62,69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200달러에서 와리가리를 때리다가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신이 났습니다. 니어 프로토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알트코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횡보만 딱 해줘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들이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제닛 옐런, 이 마귀 할멈이라고 제가 종종 부르는데,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이 사람 발언이 어제 트위터 및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 부유세에 대해서 초부유층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실현 자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는데 300%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안 팔고 들고 있는데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때리겠다라는 것이죠.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뜯어가겠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수 있는 것인지 정신병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물론 말로는 처음에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거나 3년 연속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괜히 부자가 기업 때려잡는다고 그 사람들을 쪼으면 어떻게 되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래 사람들까지 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이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시 및 다른 자산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이 부자들이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부자들은 해외로 탈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 부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뜯어가게 되지 않을까? 정말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도둑놈들이 많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세수가 적지 않게 거치는데 정치인들이 엉뚱한 데다 써가지고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자나 갑부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숙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해당 방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캐시 우드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잭 도르시의 초인플레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잭 도르시의 트윗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는 연준의 정책에 따라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연준이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초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미국의 상원 의원이자 파우치 박사를 겁나게 싫어하는 론 폴.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최근에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 빼고서라도 말이죠. 최소한이 양적 완화의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어야 나라의 미래를 챙길 수가 있을 터인데. 자, 그다음으로는 굉장히 신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연금에서 최초로 국내 연기금 중에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47조 원을 불리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깜짝이야. 아이고 그냥 깜짝이야.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비트코인 ETF 출시와 함께 그들이 마음을 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ETF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네요. 현물 ETF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보가 아니라면은 미국 ETF가 아니라 캐나다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과 함께 다른 국내 연기금에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매체에서는 예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은 자고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그 누구 씨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막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인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도 된다라고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이 양반 지금 어디 짱박혀가지고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정치하려고 기어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냥 동네 약수터나 다니세요. 부동산으로 돈도 많이 번 양반이. 그리고 비트코인 사지 말고. 다음으로 해서 유명한 캐나다 억만장자죠. 케빈 오리어리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중동에 있는 국부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게 될수 있다. 중동 지역의 국부 펀드들이 자산의 1%만 비트코인에 투자해도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클 것인데, 그들은 최근에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싶어 하고 있으며, 운용 자산의 1%에서 3%를 곧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비트코인 더욱더 폭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죠? 잘못된 길로 폭등하네. 막아줄 어른 어디 없나? 중동의 국부 펀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살려주이소. 슈퍼히어로 어디 갔습니까? 은성수, 박상기, 유시민 살려줘야죠. 중동 국부 펀드 살려줘. 자, 일단 진정하고 계속해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백악관 통신국장 출신의 앤서니 스카라무치, 지금은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죠.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누구라도 비트코인 백스를 읽으면 투자하게 될 것이다. 유명한 투자자들 폴 튜처 존스, 레이 달리오, 스탠리 드라켄밀러 등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10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12개월 내에 15만 달러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트위터가 애플 기기에 이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비트코인 팁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은 테슬라 측에서 최근에 SEC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조만간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힌트가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안 나와가지고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 비트코인 투자한 걸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소식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 플랜 B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모드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즉, 전고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강력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봤을 때 보통 이러한 강세는 2개월 정도 계속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연말까지 비트코인 강세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었고, 자, 그 다음으로 크립토 벌브, 비트코인 2만 9천 달러 때부터 강력하게 롱을 주장했었던 몇안 되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믿음과, 그러니까 강세장이 왔다라는 믿음과 부정, 그 사이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빠르게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6만 5천 달러짜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해놓고 조정 딱 때리면서 5만 3천 달러까지 오게 될 수도 있겠다. 자, 어찌 될지는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기타 소식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루나죠. 이 테라 측에서 테스트넷에 체인링크 가격 오라클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어지는 체인링크 소식. 체인링크의 트레이더들과 홀더들이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가격 같은 경우 지난 6주 기준 최고치인 32달러 65센트를 갱신했다. 체인링크의 주소주 중에 체인링크를 100개에서 1만 개 정도 보유한 이들은 계속해서 체인링크를 매집하고 있으며, 이는 체인링크 전체 물량의 6.13%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인링크를 계속해서 매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가격 떡상을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이 미국의 유명 영화 배우죠. 맷 데이먼, 그리고 워터닷올그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깨끗한 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터카드. 최근에 비자와 앞다투어 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카드 회사죠. 이번에는 방대한 네트워크 상에 어떤 은행이나 가맹점도 곧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는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지갑, 암호화폐 리워드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신용 및 직불 카드, 항공사나 호텔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로열티 프로그램 등등이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그들은 벡트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벡트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죠? 이 소식과 함께 벡트 주식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이 열심히 오르고 있는 상황. 그만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상승 기류가 몰아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 밭의 조각 케이크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토마토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